박정호 씨가 네. 큰 마음을 먹었대요. 그 뒤끝의 아이콘이라고 네. 해투에 거의 10년 만에 나오셨는데 네. 그동안 안 나오셨던 게 박명수 씨 때문이었다고요? 네? 아니 그 무슨 소리예요? 아니 왜 박명수 씨가 뭐 잘못했다고? 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왕이면 따뜻하게 해서 어차피 이건 돼야지. 농담으로 예, 예. 그냥 웃자고 그냥 야, 네가 예전 조성모인 줄 알아? 아, 예전에. 그거요? 아, 그때 이제 근데 실은 제가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네. 그때는 내가 좀 상처를 받아. 상처받아. 아, 10년 전에. 어렸던 거야. 10년 전에? 아, 그러니까 한창 또 그때 당시에 조금 이제 사실 그 박명수 씨는 제가 알지만 이제 약간 이제 오히려 더 웃기게 얘기하려고. 아, 맞아요. 재밌었어요. 진지적으로는. 네. 근데 네. 형이 그거를 잘못 저기 받아들였네, 그 당시에. 아, 그치. 원래 명수 형님 같은 경우가 그렇게 딱 싸붙이는 게 그게 사는 거지. 친근함의 표현이.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편하고.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뭐 네, 농담으로 받아들이지만 네. 네. 어려워서 좀 그 열의가 좀 예민한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뭐 또 시간 지나서 형 저는요 그런 말이라도 좀 듣고 싶었어요. 저한테 말도 안 걸었어요. 야, 너 누군데 어떻게 말해? 재승이 형이나 그렇게 그 예능 막 그 뭐야 예전에 막 했는데도 네. 저한테 막 한마디도 안 걸었어요. 아, 제가요? 네, 무슨 얘기를 안 걸었어요? 대기실에 있을 때도 말 한마디 안 걸시고. 아,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좀 말 좀 하려고 이렇게 한 번 딱 보고서 그냥 이렇게 아니, 그 드림팀 할 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자유선언 토요일이라고. 아, 그때는 네. 그때는 때. 나도 힘들 때. 그러니까 내가 승현 씨한테 어떻게 말을 걸어? 짜웠을 때. 아니, 나도 대기실에서 주눅 들어 있는데 누구한테 말을 걸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수정 형이 이제 말을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드림팀 때 생각해 봤죠. 그때는 김승현 씨 이제 MC 진으로 이제 승현 씨는 이제 잘 나갈 때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예, 구석에서 이제 메뚜기 탈 쓰고 있을 때라. 아, 오히려 말을 걸어줬어야 되는. 아, 전 말을 되게 걸고. 아니, 근데 싶은데. 어려워가지고. 저도 선배님이 어려워갖고. 아니, 뒤끝 대박이네요. 자유선언. 그러니까. 너무 옛날. 야, 그거 한 20년 된 얘기인데. 메뚜기야, 자유선언. 나 지금 깜짝 놀라. 나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는데. 아니, 조성모 씨가 네. 전현무 씨한테도 뒤끝이 있다고. 어, 진짜. 아, 그래요? 뒤끝은 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아, 뒤끝 맞네.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망치게 살 뻗친 사건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아, 뭐예요? 그 중에 한 사건이 현무 씨가 주인공으로 있죠. 아, 근데 잊을 수가 없죠. 아, 히든씨가. 아, 히든씨. 아, 하나는 뭐, 음료 CF고. 아, 하나는 음료 CF고. 음료 CF에 버금갈 정도. 버금갈이었죠. 어, 최초로,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기존에 있는 가수들도 이제. 원조가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 처음으로 떨어진 거예요. 맞아, 맞아. 원조로 떨어진 거예요. 그 2단계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네. 왜냐면 신경이, 제가 제 노래 했는데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몰라보는 첫 가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2라운드에서 네. 저도 결과지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100표 중에 88표가. 나도, 지금 이제 아니 나도 아, 지금 이제 막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때 마음을 열었는데 이제 막 아니, 마음을 열어도 웃음이 되게 기분 네. 나빴어요 지금요. 그때 더 심하게 웃었어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지금 말이 이제 늦었는데 그래. 또 잠깐만 전현무 씨가 나쁜 친구는 아닌데 가끔 네. 이렇게 속을 뒤집어요. 네. 아 너무 네. 웃겨가지고 저도 아니 근데 지금이야 이제 원조가서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기도 아, 하고 재밌죠. 떨어져도 이제 좀 이렇게 원조가서 눈치를 보면서 하는데 근데 그때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처음이었고 또 제가 후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발사들이 일어서야겠다.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몰아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프로그램에는 도움이 되죠. 프로그램에는 많이 되죠. 당시에 시청률이 두 배 이상 떴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저도 지금마다 생각하면 그때는 좀 섭섭했어요. 실은 그때는 맞아. 아니 어디 다니면 가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수 입장에서 좀 창피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히든 싱어가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원조 가수가 떨어지면 그래. 아, 어떻게 프로가 아마추어한테 저 이런 인식이 되게 강했는데 아. 그렇지 예능도 생각을 안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성모 씨 활동 오래 하셨기 때문에 창법이 바뀌잖아요 아, 목소리가 네. 요즘에 창법이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옛날 CD만 그렇죠. 들으니까 그 연습한 사람들은 6개월 넘게 옛날 CD만 듣고 연습한 사람이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근데 뭐 네. 히든싱어 덕분에 좀 멈췄던 시기가 다시 돌아간 느낌이라는 건 뭐예요? 아 근데 진짜 제가 그 당시에 활동을 방송 활동부터 시작해서 한 2-3년간 거의 뮤지컬만 하고 쳤어요. 그래요. 매체에 나오진 않았어요. 네네, 맞아요. 일도 그 다음에 되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히든 학번이라고 네. 그러니까 팬들이 그때 또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히든 싱어를 보고 지금도 그때 팬이 된 친구들이 히든 학번이라고 히든 싱어에 나왔던 그걸 보고서 팬이 된 친구들 팬도 더 많이 늘고 역주행도 했고 네, 그러니까 뭐 그쵸 제가 불렀던 노래들이 다시 네. 이제 차트에 뭐 10권에 다 들어가고 뭐 그런 그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뒤끝이 남는 일이 아니라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 요즘에 제가 이 가을에 정말 전성기 때처럼 지금 일을 다니거든요. 홍문 씨 덕이 아 이게 뭐 오히려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잘 됐네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네. 자 이제 저 우리
풋풋한 얼굴 천재들 한번 또 만나봐요. 네. 연예인 좀 해볼까요? 아, 이제 네. 뭐. 자, 내 거 하자고 외치던 상남자가 이런 발라드로 돌아왔어요. 우리 인피니트 나무현! 맞습니다. 예. 사실 그 하여튼 지금 첫 출연이에요. 첫 출연이에요. 예, 예, 예. 데뷔한 지 사실 9년 차거든요. 아, 10년도 데뷔했는데 저는 그래서 예. 데뷔한 3, 4년 차 때쯤 예. 아 불러주시겠구나. 한 번은 좀 나가겠지. 한 번 나가겠지 했는데 예.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저 우현 씨가 예, 예. 아, 인터넷 TV 정기 결제까지 해서 해투를 좀 본다고. 아 그러죠. 자주 봤죠. 예. 아, 요즘도 보고 있고. 아 예. 진짜. 전 사실 기분상은 해투에 한 4회 정도 예. 나온 것 같아요. 예. 항상 밥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이렇게 틀어놓고 아니, 정기 결제를 했기 때문에 한 거 맞아요? 야, 예, 진짜요. 그냥 KBS로 통으로 한 거 아니에요? 통으로 하면서 같이 있는 거죠. 예, 같이 있는 거죠. 아니, 뭐 겸사겸사. 콘텐츠가 많은데 그래도 해투를 받는다는 게 없습니까? 예. 그럼요. 아니, 남효 씨가 오늘 예. 어우, 또 뭐, 늘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 예. 뉴라인을 꼭 붙잡겠다. 아, 그래요? 뭐, 감히. 제가 또 재성 형님 예. 왼팔에 세호 형님 계시잖아요. 왼팔이야. 야, 마침 잘 된 게 마침 잘 된 게 티오가 하나 났다. 아유 역시 마침 이거 권리금 있는데 무권리로 내가 나가거든요. 무권리로. 그러니까 역시 하나가 들어옵니다 지금. 아니 보니까 제가 그 우리 알고 있었거든요. 남현 씨가 예. 이제 수율이 또 동네 후배더라고요. 아~ 동네만의 그 대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뭔데? 수율이 1대장 유재석. 유재석. 1대장. 2대. 2대장 지석. 3대장 남우현. 아~ 나는 전혀 몰랐는데 오늘 들었어요. 1대장, 예. 2대장, 3대장이 있다고. 수율이가 나온 아들이네. 아, 예. 수아, 수아. 아니 근데 유라인에 칼리면 조세호 씨랑 많이 부딪힐 텐데 예. 뭐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았다. 아니 조세호 씨랑 좀 또... 보신 적 있어요? 아, 세호 형이랑 저랑은 너무 각별한 사이죠. 예, 연초에 같이 프로그램을 또 촬영을 했어요. 아, 네네. 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일본에서 예. 촬영을 하고 왔죠. 근데 아, 그래요? 이거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전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인 이제 생일 파티가 있어서 어, 그래서요. 잠깐 참석해서 이제 선물만 주고 가려고 했는데 또 파티예요, 또 파티. 파티 맞아. 파티. 아, 재치부야 뭐야? 맨날 파티를 해요. 네. 수 씨가 이제 제가 먼저 가서 참석을 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뒤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옆자리에 이제 착석을 하셔가지고 아, 네, 같이 막 이렇게 즐기고 있다가 세호 형님이 다음에 만나면은 같이 또 밖에서 밥도 먹고 아, 그래. 뭐 술 한 잔도 해요 이러면서 연락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 예, 그래서 연락처를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근데요. 근데 이제 다음날 제가 이제 먼저 연락을 드려야 되니까 아, 문자로 형님 잘 들어가셨습니까? 저 어제 봤던 우연입니다. 근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에이. 그래서 아, 뭐 못 보셨겠구나 해서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 기다렸는데 씹힌 거예요. 아, 됐다. 입장 조금. 아니 왜 연락을 안 해요? 아니 근데 왜 연락을 안 했어요? 우연 누구야?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아니 사실 그냥 형님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조세호 씨가 아 나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서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피니트 우연이라고 사실 했는데 사실 그때 네. 보고 나서는 연락이 조금 뜸했다가 네. 조금 뒤에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아. 근데 정말 제가 그때 휴대폰이 이제 저 마침 마침 때마침 마침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도 본의 아니게 휴대폰을 좀 분실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요. 그렇게 좀 그런 이유가 됐었고 뒤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지금은 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까? 요즘 얘기 자주 연락도 하고 자주 보고 예 밥도 세 형이 사주시고 아니 사실 저 뭐 늘상 나오는 분들마다 강남에서 파티 있으면 빠지지 않는 게 조세호 씨가 그렇죠. 세호야, 근데 너는... 이제 참 그게 예. 그분들이 얘기하는 파티가 한 같은 파티인데 네. 이제 그 자리에 다 계셨던 거죠. 아 그래요? 네, 한 날이에요, 한 날. 그러면 이 수년 동안 이어진 좀 파티가 다 하나의 파티였던 거 아니에요? 하나 정도 공교롭게도 어디 갔던 거죠. 우현 씨 같은 경우에도 누구 생일 파티였냐면 그냥 뭐 나나 씨의 생일 파티였는데 이쪽에서 에피소드 하나, 뒤에서 에피소드 하나,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 아니 세 군데가 되니까. 네, 세 군데가 된 거죠. 이쯤에 네, 네. 나나 씨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나 씨 한번 나와야죠. 네. 계산은 조성 씨가 한 겁니다. 그대로 말했으니까 가서 선물을 드리죠. 우리 뭐 태호 씨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죠. 우리 강태호 씨는 아까 베트남에서 인기를 얘기했는데 얼마나 그 인기가 있어요? VTV 그 2015 드라마 어워즈 예. 한국 배우론 최초 남우주연상을 받았어요. 아, 축하합니다. 예. 야, 정말. 저희 그 베트남에서도 이제 커다란 시상식이 있어요. 네네.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MC 부분, 뭐 드라마 부분, 뭐 예능 부분, 백상 같은 거. 네, 엄청 합쳐져 있는데. 아, 백상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가 잘 됐어요. 그래서 야.
시청률도 동시간대 1위 하고 너무 높게 나와서 저도 그냥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구경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갔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그 남유주연상 시상할 때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려져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시청률이 높으면 얼마까지 나와요 이게? 베트남은 약간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잘 나오면 이제 한 4%가 되면 이제 성공한 건데 우리나라 비슷하군요. 우리 드라마가 최고 시청률이 8%. 와, 두 배네요. 대박의 두 배네. 아니 그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베트남과의 그 정상회담 때 네. 청와대 초청 받아가지고 다녀오셨다면서요? 아, 그게 네, 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자리였고 분위기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그런 데 좀 가면은 그게 이제 정상회담의 만찬에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왜 초대를 받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가도 되나? 아,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청와대에 가볼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뭐 갈 일이 없죠. 없죠. 네. 괜히 죄 지은 것처럼 괜히 뭐 들어가기 전에 검사하고 빼치고 가야 되고 뭐 걸을 때도 괜히 막 오른발 왼발 막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때 매니저분하고도 동행을 못했어요. 혼자 가야 되니까. 네, 가니까 막 검정색 막 차가 막 와 많이 들어서고 엄청 영화 같았어요 정말 분위기가. 식사는 뭐 나왔습니까 그날? 한식 나왔는데 한식 약간 굉장히 막 고급진 한식이었어요.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위기지. 연근 하나하나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연근도 많이 안 들었어요. 네. 두세 개밖에 안 들었는데 귀한 연근이라 도자기 같은데 고급진데 나오고 대통령님하고 악수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복권 사야지, 복권. 네. 아, 선생님, 이거 숨에 나와야지. 이게 답이 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몰랐어요. 대단하네. 오늘 조세호 씨 날인가 봐요. 왜요? 강태호 씨가 또 조세호 씨한테 섭섭한. 정말 미담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왜 조세호 씨한테. 아, 얘기를 해서 태호 씨 얘기를 해서. 오늘 다 얘기해, 오늘. 아, 웃겨, 눈물 나. 끝내. 예전에 세호 형하고 출발 때 나간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농구 편에 나와가지고 네네. 그때 심지어 같은 팀이었어요. 기억나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그날 뭐 농구 편을 이렇게 잘 찍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창 세호 형 룸메이트 할 때 그때 우연치 않게 결혼식장에서 만났어요. 저희 멤버가 다 같이 서프라이즈 그룹 다 같이 만났었는데 또 너무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세호 형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때 세호 형이 저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강준 형한테 제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강준아, 반가워. 서강준 씨? 아, 예, 안녕하세요. 아, 강준아,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서강준 말 사람이 안 받아. 휴대폰을 보시다. 아, 이 얘기가 아니라. 아, 이제 워낙 이제 뭘 또 올려버렸어요. 사실, 저도 약간 낯을 가리고 좀 부끄러워하는 게 있어서. 안면 분실. 이게 괜히 이렇게 막. 기억 분실. 아는 척 하기가 좀 그랬나 봐요. 서강준 씨는. 강준이는 그때 같이 살았잖아요, 제가 룸메이트에서. 아, 그래요? 같이 지내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서는 밖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강태호 씨를 제가 제대로 이렇게 인사를 못했던. 나는 제가. 나는 딱 보고 지금 기억나는데. 나도 바로 기억나. 그때 출발 때부터 한 번 봤는데 바로 기억나. 태호 씨만 난 바로 기억나. 아, 그래요? 근데 의사, 약간 행사 때 그때 만났어요. 네, 행사 때도 태호 씨. 난 강준이보다 태호 씨한테 먼저 그랬어. 태호 씨. 저 그만하세요. 아, 진짜 그 입사님이. 알아보니까 그건. 예쁘게 만드는 스타일이네. 요즘 좀 인기 있다고 이러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줘야 돼. 요즘 인기 좀 있다고 그러는 거야.